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결국, 교리가 아무리 정확해도, 신학적으로 아무리 유식해도, 뭐가 없으면 힘을 못 받아요? 성령이 없으면 힘을 못 받아요. 그렇죠? 성령이 왔을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감동이 있어. 그럴 때 이제 유전자가 켜집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바닷가에 오셨다. 저는 그 옛날에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식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왔어. 그물을 던지고 있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라. 말도 안 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예수도 베드로 안드레를 처음 보고, 안드레도 베드로도 예수를 처음 봐요. 그 난데없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따라가.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물이야. 그물을 던져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말이 안 돼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걸로 그냥 지나가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내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진짜 정말 알고 싶다면 이걸 읽었다 이 말이에요. 나 정말 알고 싶어. 이걸 읽는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이 말이 안 될 리가 없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게 말이 되니까 써놨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닐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보세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허!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뭐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뭔가 내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진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겠다 이거지. 그거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십니다.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예, 네,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 정말 그러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뜻일까? 하고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그 진실을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진실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다 주세요.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실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에이, 막 다른 게 더 중요해. 성경 말씀을, 말씀 속에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보다 뭐예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예, 성령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버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제일 중요한 사람. 이제 아, 결국은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 되도록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말이 되도록 읽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갈릴리 해변으로 오늘 오셨을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보고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라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알았어. 어떻게? 예. 예? 예. 예. 근데 여기에 성령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이 성경에 있는 숨겨져 있는 올바른 뜻, 그 진실을 뜻을 잘 알 수가 없어.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예수님이 나다니엘이라는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제자 빌립이, 빌립이 나다니엘 보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아, 그러니까 빌립과 베드로는 한 동네 사는 친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니엘,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그 사람의 사람은 누구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아, 그러니까 이 빌립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어부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갈릴리 해변가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선지자들이 그 예언에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 네. 자,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예수님을 기록했다. 그럼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저도 이게 참 이상하다. 뭐 율법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냐?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 가지고 광야로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그렇죠? 구원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줘. 하나님이 어디에서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줍니다. 네. 이 율법을 시내산에 왔을 때 줘요. 해방돼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3일째든가 이 율법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십계명도 주고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이때는 이 율법을 여기에 이제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이 율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돼. 출애굽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 율례나 율법이나 뭐 다 같은 얘기예요.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자, 여기서는 모든 말씀과 율례, 율법.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 율법이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기 위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해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자, 이 책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 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뭐를 취하여 피를 취하여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라? 우리가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그런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누구를 위하여 바쳐요? 우리를 위하여 바쳐요. 그게 누구예요? 그 제물이.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 제물들이 흘린 피, 제물들이 흘린 피는 누구가 흘린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그 뭐를 언약서, 아까 율법들을 다 기록했다 그랬죠? 그 율법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가 있어요. 그 궤를 무슨 궤라 그런다? 언약궤라 그런다. 언약궤. 예. 언약궤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많은 율법들을 열 가지 종목으로 탁 축소하면 십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십계명을 보관하는 궤를 언약궤라고 그럽니까? 왜 이 십계명은 모든 뭐요? 언약을 축소한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결국 뭐라 그러냐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기록해 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무엇의 돌판? 언약의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네. 우리는 십계명, 그럼 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하는 뭐요? 명령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명령 안 지키면 어떻게? 혼날 줄 알아, 이놈의 새끼들. 언약이란 걸 몰라. 그래서 이 십계명, 언약을 명령으로 오해해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돼요. 그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부디 하늘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예, 율법을 안 지키면 혼내시겠죠. 결국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결국 유대인들은 조건적 하나님으로 봐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 그럼 이게 명령이란 말 아닙니까? 근데 명령이 어떻게 이 언약이 되냐, 이 말이야. 요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도 그것은 뭐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아주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명령처럼 얘기를 하셔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명령과 약속, 언약이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응. 같은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응.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자,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애기한테 뭐라 그래요? 명령을 합니다. 애기야, 젖 먹어라. 그 명령을 애기가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애기는 젖이 어딘지도 몰라. 젖 먹어라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젖꼭지를, 자, 아기를, 누워있는 아기를 안아가지고, 가슴을 열고, 젖꼭지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젖을 쪽쪽 빨면, 아이고, 우리 아기 착하다. 명령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아기가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가
젖을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젖 먹어라는 명령은 너무나 애기와 엄마 사이에는 사랑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애기야, 내 사랑하는 애기야, 내가 너에게 젖을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박수 주세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죠. 성경책을 뭐라 부릅니까? 약속책이라고 불러요. 옛날 약속을 구약, 십자가 이후의 약속을 뭐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옛 언약,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십자가 이후의 약속을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옛 계명이 있고 또 무슨 계명이 있어? 새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은 잔소리가 많아. 근데 새 계명은 한마디밖에 없어. 뭐예요? 옛 계명은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맨날 말라 말라야. 아시겠죠?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게 옛 계명이야.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명령이면 못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진짜로? 아직도 바나나 제일 잘 익은 거를 고르려고 하는 이상구 박사인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오시면 된다? 성령이 오시면 적어도 이 이상구로 하여금, 상구야, 너는 아직도 바나나 잘 익은 거 고르잖아. 다른 사람 덜 익은 거 먹도록. 그거를 적어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아시겠죠? 그것이 발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발전도 누가 시켜준 거다? 성령이 시켜준 거다. 왜? 나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응. 그러나 진짜로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 사람은 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뭐 심각하지도 않아요. 뭐 해보지 뭐. 해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 근데 정말, 아,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약속이라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경이란 게 있습니다. 경, 불경,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슬람에도 다 경들이 있잖아요. 경들을 보면 전부 뭐예요? 명령이요. 근데 성경도 열어보면 명령파냐. 근데 그 명령이 다 명령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계명 뭐 이 율법을 명령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기가 죽어 있다. 아이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야. 약속이야, 약속.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이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하면 웃기는 일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웃기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브람 부부는, 이 아기가 없어요. 불임이야, 지금. 아브람 남편은, 정상적인데, 사라. 그 부인은, 아브람의 아내는 불임 여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혹시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할까봐 이제 그걸 희망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임신이 안 돼. 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서 아들을 가지라는 명령인 모양이다. 이렇게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해버려. 그렇게 되면 사달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약속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자꾸 명령이라고 가르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하고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직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아들을 알아서, 뭐요? 만들라는 명령인 것 같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여자가 있어. 그 여자 이름이 하갈입니다. 그럼 하갈을 처벌로 맞아. 그래서 나는 임신을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갈하고 아들을 만드셔. 그래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골칫거리야. 아시겠죠? 이 세상 전체의 골칫거리. 오늘날까지도 골칫거리. 그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사람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마엘로 인하여 생긴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슬람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철저히 율법주의예요.
약속인 줄을 모르고 명령인 줄 알고 만든 아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완수했습니다 하고 내세운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잘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슬람교 철저히 율법주의가 되었어요. 그게 약속인 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도 그래서 또 와서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그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 맨들었는데요. 이게 율법주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내 기술로 우리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들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해준단 말이야. 너희들 해보니까 안 됐지. 나는 해줄 수 있어. 우리가 못,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는요, 이거 참, 저도 옛날에, 그, 안식일 교회 있을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쌍방 언약이라고 가르쳤어. 무슨 쌍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할 때, 그게 쌍방 언약이에요? 일방적 언약이에요. 예. 쌍방 언약이라고 가르치면 그건 하나, 인간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래. 그 일방적 언약이죠. 아니, 우리 인간도 그게 참여해서 쌍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계약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오해해버리면, 구원도 뭐예요? 뭐 계약 관계가 되고 뭐 이상해져.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와, 사례가 뭐예요? 사라가 진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그게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조인데, 시조로부터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어. 자, 이스마엘이 만든 종교는 뭐예요? 그것을 율법주의, 행위주의라 그래. 이삭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행위의 자식이고, 아들이고, 이삭은 무엇의 아들이라? 약속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네. 그래서 성경은 그 약속 얘기야. 창세기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십계명도 뭐라고요? 언약의 돌판입니다. 네. 언약의 돌판. 네. 십계명도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여호와는 나를 섬기시는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형태로 오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어 뭐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왜 종으로 왔다?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종교는 이 성경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 누가 종이에요? 인간이 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결국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우리의 생각과는 180도로 달라. 우린 자꾸 하나님 섬기라 그래. 그리고 갖다 바쳐라 그래. 아시겠죠?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아무것도 안 갖다 바쳐도 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예. 네.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아, 저는 이 말 좋아해요. 만민에게. 만민에게는 누구도 포함돼. 김정은이도 포함돼. 이게 무조건적 소리. 교인들에게가 아니야. 만민에게. 여러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분? 친히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야.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야 이상구 그놈 착하구나. 나한테 영광을 많이 돌리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착하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아, 상구는 말 잘 듣구나. 내가 시킨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착한 게 아니야. 왜? 시킨 대로 하는 이유가 뭔데? 지옥 안 가려고. 그거는 위선이다. 위선. 위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주시는 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라고 그러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를 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은 갑과 을 관계야. 그렇죠? 약속은, 그러니까 명령은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라는 얘기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할 때는 갑과 을이 바뀌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예요? 상구야,
필요한 거 없나? 내가 해줄게. 이러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좋지. 하나님 제 말 잘 들을게요. 병 낫게 해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이런 관계에서는 병 낫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자유롭게 해준다. 명령은 의뢰 입장에서는 자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아빠를 막 부려 먹어야 먹어요. 예? 그렇게 나를 부려 먹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좋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예? 그래서 자. 얘기가 좀 딴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우리가 제자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갔냐. 그 나다니엘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웃기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러 오고 있어요. 나다니엘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보는 베드로, 처음 보는 안드레를 모르고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다니엘을 찾아온 것도 이미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어. 그러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지금 나다니엘은 예수가 누군지를 뭐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몰랐다 이 말. 그런데 찾아왔어. 자, 그러면 성령은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성령은 내가 성경 말씀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진실을 어떻게 알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때 우리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나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내 얘기를 너한테 하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보았다. 뭐 하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그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고 있었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 나다니엘. 그러니까 나다니엘이나 그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제자로 삼은 이유는 그들이 다 어부인데 어디에 댕기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매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날에 회당에 가서 랍비들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시키는 대로 뭐 설교하는 대로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돼?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데 이 어부들은 지금 베드로 형제들 베드로 친구들은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그렇죠? 그런 의문점을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 너희 랍비들이 가르치는 너희 회당장들이 가르치는 그런 철저한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일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예, 율법사들, 서기관들 하는 행동을 보면 뭐예요? 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만 하늘나라 간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고 욕심쟁이들이야. 은근슬쩍 과부를 건드리지 않나. 과부의 재산을 슬쩍 돌려서 갈취를 하지 않냐. 합법적 일, 합법을 가장해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고민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형식적 하나님. 뭐, 그런 율법의 행위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좋고 싶어, 이 어부들은. 근데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안 좋아. 그저 무어할 따름이요. 그저 무섭고, 예. 말 잘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지옥 보내고. 그 하나님이 싫으니까 고민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지가 뭐예요?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어부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런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런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일까? 우리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혹시 그런 하나님이 없을까? 결국 이 어부들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정말.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면 참 좋겠다. 결국 이 어부들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찾도록 찾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게? 그 성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그러나 이 베드로 형제 이 사람들은 그걸 그런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었으면 정말 엄마가 아기를 보살펴 주고 젖먹여 주고 키워 주고 그런 하나님이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성령이 넣어 주는데 그거는 베드로 그 형제들에게만 넣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성령이 넣어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생각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뭐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가서 안식일 되면, 일 안 하고 집에 가만 처박혀 있으면 되는 거고, 자꾸 이렇게.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우러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그들에게 딱 이 마음을 주니까 이 베드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계속 제 기도가 딱 하나였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 거거든. 우리 어머니는 엄하시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사랑을 많이 느낀 데가 어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머니, 외갓집에 가면, 나는 사랑받고 있어. 그게 이제 느껴지고, 그게 그렇게 좋았어. 우리 어머니는 숙제 다 했나, 뭐 했나, 다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안 한 거 들키면, 뭐요? 종아리도 맞고, 율법적이었지. 우리 형. 그래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 같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바로 은혜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성령은 역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런 예수님 같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암 환자로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사랑이 우리가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유전자 의학과 함께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사랑이 참으로 뭐예요?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실 수 있는 생명, 생기이고, 그 다음에 망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생기, 생명,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불어넣어 주신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딱,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나다니엘처럼, 나다니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었게? 그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정말, 우리 회당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제가 사랑이 안 갑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빌립을,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예수께 갔을 때 예수님은 뭐요? 내가 벌써 그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를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래?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그 순간 나다니엘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왔죠. 왔는데 그 순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네. 왜?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나다니엘은 즉각적으로 이분이 내가 찾고 있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게 됐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떻게 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서 그 물을 딱 보니까 뭐예요? 왜 그 물을 던져버렸겠어요? 맞아! 내가, 우리가 찾고 있던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들도요, 서로 진짜 통하는 사람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벌써 어떻게? 그럼 뭐가 맞는다 그래요? 눈이 맞는다. 그 예수님도 성령이 시켜서 오신 것이고, 그 어부들도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대. 그런데 딱 만난 순간 뭐예요? 아, 이분이다. 성령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얘기가 풀려. 그렇죠? 성령을 모르면 뭐 갈릴리 바다에 와서 나를 따르라 뭐. 그래서 그물 번지고 따라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 성령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예, 네, 교리, 역사, 이런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지식.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이 뭐냐. 그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거는 아마겟돈 성경에 단 한 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의 추측이 난무한, 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무슨 전쟁이냐?
요즘 이 기독교에서 이 세대주의라는 이런 사상이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세상 역사적으로만 풀어가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영적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무슨 뭐 러시아와 중국과 막 이래 쌓는 완전히 엉뚱한 그런 세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완전히 세상 역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영적 예언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악령들의 유도 작전이야. 아주 그래서 근사하게 끼어 맞춥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슨 뭐 코로나 뭐 또 뭐 옛날 그랬잖아요. 코로나 막 중국에서 우한에서 시작할 때, 예. 그 시진핑이가 어떻게 해서 우한에서 교회를 막 부르도자로 밀어버렸다고. 시진핑이는 뭐 외국인 선교사들 다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목사들도 다 그냥 예. 해쳐버리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중국을 어떻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을 벌 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했다고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벌주는 거라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뭐, 온 세계가 코로나에 뒤덮여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신다. 이런 식의 조건적 하나.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 시대가 계시록 요한 계시록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상당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영적 투쟁이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 그 최종적인 아주 영적 싸움의 클라이막스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때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꼭 붙들어야 돼? 약속의 하나님, 명령의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는 명령하는 것 같지만 아기에게 젖 먹어라, 목욕해라 라고 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목욕시켜 줄게, 기저귀 갈아라. 기저귀 갈아줄게, 젖 먹어라, 젖 먹여줄게.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율법의 명령이 다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다른 신들은 명령하는 신들이 갑이에요, 갑. 을이 되어주고 싶은 하나님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어져서 모세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구약, 옛날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니까 옛날 약속은 이제 지켜버렸으니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명령이면 저는 이 시간, 이 순간 즉시 저는 사표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바나나 제일 잘 익은 것만 골라봅니다. 아시겠죠? 네. 완전 천만에 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약속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를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그 지킬 것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런 사단의 악령 말에 너는 안 돼. 너는 아직도,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바나나가 어떤 때는 상당히 안 익은 바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 바나나 반쪽짜리 그 두 개를 이제 갖다 놔요. 익으면 먹으려고. 그런데 이거 버리면 누가 먼저 먹어 치우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익으면 먹으려고 갖다 놨는데 내가 먹어 치워버렸네. 이게 사랑이 돼,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그런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저도 완전하도록,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애타게 부어주시려는 성령을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성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내가 정말 암과 투병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그 깊은 뜻, 그 외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깊이를, 그 놀라운 사랑, 그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유전자를 다 치유하게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